살이 통통해요. 저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희 또 피플리 모델 기수별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예. 여기 피플리 모델 2기, 여기는 피플리 모델 3기 페이스 앤드 페이스 앞에 여러 가지 안주가 있잖아요. 청정원 광고입니다. 와! 일단은 안에다 이미 벌써 에어프라이기에 돌렸어요. 우와! 아, 안에 되게 촉촉할 것 같아. 리얼인데? 네, 냄새가 나네요 확실히. 엄청 맛있고 아, 두 분 되게 타락하셨는데 이거 엄청 맛있네. 맛있어. 이게 매콤해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밀가루 반죽 맛이 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맛있는 반죽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소스 먹어달라고. 여기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바삭하나 했더니 에어프라이기 조리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오일을 깔면 안 된대요. 종이 오일을 안 깔고 해야 더 바삭바삭해진대요. 네, 와. 에어프라이기 없어도 프라이팬을 해먹을 수 있대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마요네즈를 마요 반, 쭈꾸미 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대박. 진짜 맛있다. 오, 진짜 훨씬 맛있다. 진짜 훨씬 맛있다. 살 통통해요. 저요? 아니야. 이제 자꾸 통통하다 하면 내 얘기 같고. 아 너무 아니야, 웃겨. 살쪘냐고 하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고. 이게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방금 통통하다 그래서 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와. 그냥 막이야. 저 닭꼬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엄청 쫀득쫀득해. 그냥 엄청 얇은 느낌이 아니라 밀가루도 약간만 묻혀져 있고 껍질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렸어. 제가 봤을 땐 청정원 선배님이 반죽 맛집이야. 반죽. 맞아, 반죽. 표현 제대로. 그죠? 맞죠? 진짜 쫀득해요. 껍질. 진짜 쫀득쫀득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치약끼리 부딪힐 때 뭐라고 해야 돼? 일단은 칼로리를 한번 보고 싶은데 추추추님이 칼로리 보지 말라고. 네. 칼로리 보면 입맛 떨어진다고. 맞아. 다행히도 칼로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드셔보세요. 매울 것 같아. 맵찔이. 자, 그러면 다음 거. 와우, 야 이건 나는 못 먹겠다. 근데 색깔이 제일 맛있어 보여. 뭔가 이렇게 노릇노릇해가지고. 근데 쟤 왜 이렇게 통통해? 오야. 근데 생각보다 모양 괜찮지 않아? 저번에 드셨던 것보다? 이게 더 큰데. 오, 와우. 진짜 커. 진짜 커요. 벌써 입에 드시. 손가락부터 넣었어. 닭똥집. 닭발 이렇게 생기면 원래 여기에 살 많이 없잖아요. 손가락에. 근데 살 진짜 많아요. 잠깐만. 저랑 이거 같이 드셔주실래요? 네네.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한 입. 눈 감고. 작으니까 한 입. 으아! 청정원 안주 선배님은 반죽 맛집이에요. 오, 먹을만한데? 이름 되게 잘 지었다. 안주야. 저 지금 맥주 벌써 두 캔은 거의 다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맥주를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솔직히 술을 1년에 한 5번 먹나? 그때 기억하네. 1년에 5번? 옛날에 첫 회식했을 때 술 진짜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저희 지금 딱 한 잔 드셨던 거. 우리 회식했어요? 아, 기억나서 나 슬퍼질 뻔했어. 아, 맞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가도 술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타락하고 나서 요즘 좀 술을 자주 먹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런 밀가루나 콜라를 먹으면 좀 너무 달아. 맞아요. 근데 이거랑 맥주를 먹으면 담백해지죠? 그래. 아시네. 들어왔다, 술 세계로 왔다 이제. 나은님 지금 흥분했어. 그래. 그리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드셔보셔서 그래. 아, 닭똥집 너무 진심이다. 사랑해. 아, 근데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일단 보여드리고 빨리 구워주세요. 선배님, 이거 닭똥집? 똥집 맛있어. 얼굴만한 똥집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크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30분 뛰어서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집에 가신대요. 드셔도 돼요. 소리 제대로 난다. 그 쫄깃함인데 맛있지 않아요? 되게 뭔가 서걱서걱하고. 맵죠? 안 매우세요? 매워요. 짠! 자, 마요네즈를 듬뿍 찍어서 닭껍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껍질이
것도 있어. 맛있다. 명태 들어갑니다. 명태 튀김. 황태. 아, 진짜 짜증내신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모델님. 아유. 진짜 와. 어? 이거 뭐야? 어? 안에가 살이 가득 차 있어요. 어때요, 맛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랑 비슷하네. 제가 먹방을 되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우와! 이건 하잖아. 반죽에 시즈닝이 진짜 딱 적절하고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최애 하나씩 뽑아주세요. 궁금해. 최애 뽑아봅시다. 먼저. 너무 어렵다. 아, 닭발. 아, 근데 제가 닭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와. 닭발이 무뼈인데 통통한 거 처음 봤어요. 제일 맛있는 거 꼽는다면 저는 쭈꾸미. 쭈꾸미 맛있어. 맞아. 왜냐하면 제가 냄새에 엄청 민감해가지고 해물 그 냉동 해물 엄청 싫어하거든요. 오, 그럼 이게 진짜 리얼이다. 근데 맞아, 진짜 냄새가 먹었잖아요. 하나도 안 났어, 솔직히. 저도 쭈꾸미인 게. 냄새가 안 나서 진짜. 맞아, 냄새가 진짜 안 나서. 냉동해물 냄새가 안 나서 진짜. 저 냉동인 거 몰랐어요, 심지어. 그래서 전 쭈꾸미 저도. 그럼 쭈꾸미가 1위. 확실한 건 반죽이 맛있어서. 맞아. 맞아, 지금 여기 댓글 달리네. 원재료의 식감을 커버하는 킹갓 반죽. 아, 진짜 반죽. 안주야 선배님. 표현 제대로 하시네. 진짜 반죽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생각날 맛이. 이건 시리즈로 계속 만들 것 같으세요. 아. 오늘 안주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청정원 선배님 그리고 안주야 선배님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광고 그거 중독성 있는데 네, 쭈꾸미 다음에 치즈볼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즈볼 아, 먹으면 100kg 선배님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명의 모델 핏불 모델 리기 함기 예뻐해주세요. 전 내일 만날게요 선배님들. 안녕 안녕. Feel it in my feet, and it feels so good inside. When I hear that music, it gets me on my feet.